So come and fuck my life up, baby, fuck my life up. 바스켓에 따라서도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무조건 난 이 압력이야 이렇게 사용하진 않는데 통상 이제 범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저는 한 6바에서 8.5바 이 정도를 많이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커피에 따라서. 네.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물을 측정하는 장비를 만드셨죠. 그 장비가 어떤 기능을 하고 그리고 결과값을 얻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물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제 수많은 변수 중에 하나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거든요. 단적으로 물이 없으면 커피 자체가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커피 성분을 이제 뽑아내는 핵심적인 용매이기도 한데 그래서 커피 향미를 결정짓기도 해요. 이 물만 바뀌어도 커피 향미가 크게 바뀝니다. 실제로 커피 씬에서 특히 에스프레소에 있어서는 이제 물의 중요성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연구가 됐었어요. 그래서 커피 추출에 영향을 주는 이제 물의 성분은 크게 말하면 이제 두 가지 그룹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경도 성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는 알칼리니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경도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이제 묶어서 이제 말하는 거고요. 이 pH가 급격히 바뀌는 걸 막아주는 형태를 그러니까 기능을 하는 것이 이 알칼리니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맛에 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쳐요. 특히 알칼리니티 같은 경우는 그 산 성분을 이제 산이 아닌 성분으로 바꿔버리는 역할을 이 물 속에 있는 알칼리니티라는 성분들이 그렇게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면 분명히 이 커피는 신맛이 잘 두드러지는 커피여야 하는데 물 속에 있는 이 알칼리니티 성분이 많으면 이 발현되어야 될 산미들이 오히려 억제가 되고 사라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데 알칼리니티까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경도 성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성분들이 물속에 많이 녹아있으면 커피에 있는 성분들을 물속에 더 잘 녹게 잡아당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해준다고 이제 연구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경도 성분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커피에 있는 성분을 물속을 잘 녹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알칼리니티는 반대로 커피 속에 풍부한 유기산들을 억제시키는 그 향미의 발현을 막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도 성분과 알칼리니티 성분이 이제 공존을 하게 돼 있죠. 물 속에서는. 그런데 또 얘네 둘은 굉장히 재밌는 관계가 있어요. 어떤 역할이냐면 특히 에스프레소 장비를 사용하시는 이 카페나 이제 바리스타 분들은 좀 많이 체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커피를 많이 추출하고 나면 나중에 머신을 사용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 이 지글러가 막히는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추출이 바뀌고 틀어지고 하는 이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도 성분과 알칼리니티가 끓였을 때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스케일이라는 탄산칼슘 성분으로 결합이 돼요. 그래서 커피 맛에도 사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 두 성분은 끓였을 때 머신의 이 메인터넌스 측면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 두 성분을 이해할 때는 이제 커피의 관능적인 측면 그다음에 머신의 관리적인 측면까지도 모두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물은 많은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초적인 화학적인 이해가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들은 굉장히 사실 많아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하나씩 천천히 좀 공부를 좀 해보시면 큰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다양한 측정 툴들을 많이 사용을 해봤었어요. 근데 각각마다 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단점을 최대한 제거를 하고 하나의 장비로 이 경도와 알칼리니티를 모두 측정하는 이제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직접 측정을 하고 싶어서 이제 제작이 된 거고 제가 근데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해 주셔서 네, 다행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그 정수 필터 업체에서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장비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물의 중요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영상을 보면서도 이제 또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 질문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네. 어쨌든 구매하실 분들은 이제 블랙워터 포트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 마지막. 네. 마지막 이제 인사인데. 네. 그러니까 바리스타들을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이제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많은 바리스타들이 조금 더 올바른 추출을 할 수 있게 이제 도움을 주시고 계신데
맞죠? 네네. 맞나요? So come and fuck my life up, baby, fuck my life up. 자,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들을 리드하기 위해서는 바리스타들이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될까요? 이게 소비자들을 리드한다는 말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렵기도 하고 되게 책임감이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스페셜티 커피 가격이 진짜 제가 처음 커피를 수입을 시작했을 때보다 엄청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또 지금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들어요. 뭐 질병도 있겠고요. 뭐 실제 기후, 환경 변화 자체가 이 커피라는 이 농작물의 이 희소성을 점점 높여가고 있고 좋은 품질을 사실 더 안 좋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속 가능할까 커피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모든 산업이 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서 ESG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커피 산업도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좀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커피 산업은 한 알의 생두라도 이 생두가 마지막 컵으로 전해지기까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윤리적인 부분에서 미래에서는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농작물들을 낭비하는 형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윤리적인 형태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관심을 안 두면 앞으로 만약에 20년, 30년 이후에는 커피는 정말 돈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정말 고가의 취미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이 지금처럼 편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계속 마련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추출 효율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다량의 커피를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조금 추출하는 그 추출도 물론 관능적으로 훌륭한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은 정성이 들어간 커피니까 이거를 조금을 사용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좋은 성분들을 최대한 많이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아까 환경적인 관점하고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적게 낭비하고 적게 사용하면서도 그렇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좋은 커피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려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도 많아져야 되고 바리스타 분들의 어떤 이해나 노력들도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리드한다, 소비자의 질문이나 그런 바리스타 분들의 추출하는 어떠한 이 퍼포먼스 자체를 스스로 다 설명을 하실 수 있고 본인이 그걸 굉장히 잘 이해하셔야 될 거고 그로 인한 자신감이 소비자들을 잘 설득시키고 그것들이 커피 문화를 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주시면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미래에 계속 좋은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커피 산업 자체의 이 발전도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벙커 컴퍼니는 제가 예전부터 뭐 알아왔던 곳이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는 굉장히 많은 좀 인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좋은 형태의 컨텐츠를 많이 다뤄주시기도 하고 특히 이제 커피 영상을 촬영하신 데 있어서 저는 진정성이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뭐 일단은 상업적인 촬영이 아니고 본인의 철저한 이 호기심과 니즈, 그다음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자료를 이제 영상으로 전달하는 과정 자체를 이전에는 뭐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오늘따라 거의 이렇게 진정성 많이 느끼고 있던지 학생들 말씀하시는 같은 자리에 있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그래서 이 채널 자체가 유튜브 채널 자체가 팬층이 저게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바리스타분들한테 굉장히 두꺼운 팬층이 있다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커피 산업에 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컨텐츠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저도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